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오늘은 출근길에 통상가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여기가 바로 성서공단이랑 바로 인접해 있는 신월성 월배지구, 뭐 월성지구 위치한 통상가인데요, 오늘 매물은 월세도 약 한 1300만원 정도 나오고 공실이 없는 통상가입니다. 주변에는 아파트로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상가이고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그 중심에 있는 흔히 항아리 상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앞쪽에는 또 신축 아파트가 입주도 다 했고 신축 아파트가 또 들어서는 위치이고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위치예요. 예전에는 여기가 허덜판을 이제 용도 지역을 변경이 되고 상업 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나서부터 뭐 대박이 나는 그런 동네죠. 또 그 현장 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현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조합로입니다. 바로 앞쪽이 조합 내거리고요. 이쪽 상권은 여기 월성이랑 여기 월배 지구에서 주변에 보면 아파트들이 많은데 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거주자분들이 주로 이쪽에 상권을 다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성서공단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퇴근 후에 뭐 상권을 즐긴다든지 약속 장소를 이쪽으로 많이 잡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참, 그리고 건너편에 보면 지금 공터처럼 보이는데 저기 토지는 다 구획을 정해놨고요. 앞으로 저쪽에도 현재 이쪽 라인처럼 상업시설이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이제 근생지구라서 전부 다 상가가 다 입점이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도 1, 2, 3, 4층, 5층 통상가 건물인데요. 이쪽으로 도로, 서쪽 도로 접해 있고 우선 동쪽 도로죠. 서쪽 도로로 제가 먼저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서쪽 도로편에서 보이는 아파트들, 야 저기만 해도 거의 한 8,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쌍용예가, 힐스테이트, 아이파크, 삼정, 저마만 8,000세대. 그리고 저기 신월성 쪽이 저기 휴포레 저쪽이랑 프로지오, 월드메리디앙, 그리고 코오롱까지 하면 이 주변에서도 거의 한 15,000세대 가까이 현재 이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옛날 이제 구도심처럼 그런 느낌이 없이 동네 이제 도로도 넓고 도로도 반듯반듯하고 동네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동네 깔끔한 느낌이 우선 들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바로 이 건물입니다. 자,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있는 건물인데요. 1층에는 카페, 그리고 아동복 판매하는 매장이고, 제가 이쪽에 서쪽으로 들어왔는데 동쪽으로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동쪽에서도 상가가 있습니다. 나 건물 내부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건물 내부는 옆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실 수가 있고 건물 내에는 당연히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온 김에 앞쪽에 동쪽으로 나가서 같이 보여 드릴게요. 자, 건물 내부로 진입을 했고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동쪽편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나오니까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이쪽으로 4대 있고 앞쪽 이쪽으로도 주차 2대 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은 1층에는 상가가 3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층에는 2개, 3층에 2개, 4층은 이제 스크린 골프 독채로 쓰고 5층도 사무실 2개로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가장 부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공실 없는 아주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바로 이 매물입니다. 건물 이름은 바로 진타워이고요.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 뭐 보여드려 볼게요. 2층하고 3층, 4층 제가 올라가 봤다 왔는데 각 층 뭐 구조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일 위층, 5층 올라가서 이 복도실이라든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5층 한번 보여드리고 건물 내용까지 제가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1층은 엘리베이터도 이제 장애인 시설도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13인승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1층, 2층, 3층, 4층, 5층 5개 층으로 되어 있고 1층에는 3개 그리고 2층에는 주짓수와 이게 올랑올랑이라고 아동 발달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웹 디자인의 이제 사무실이랑 더팜 홈쿡 식품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4층은 스크린 골프로 독채로 4층 통으로 쓰고 있고 5층에는 디자인 회사와 의료기기 회사 이제 두 가지 회사가 들어가 있고요. 5층 내려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5층은 이렇게 유진 ING랑 여기 안쪽에도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두 칸이 되어 있고 각 층 전부 다 여기 화장실이 남자 여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이쪽으로도 장애인용 화장실까지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요 건물 내용 제가 내려가서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5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0개 업체가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463제곱미터, 건물은 1273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환산시 140평, 건물 385평입니다. 준공연도는 19년 1월 14일날 준공이 났고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48억, 대출은 18억이고요. 임대보증금 2억 2,500만원, 현재 인수가 27억 7,500만원입니다. 건물에 나온 수익은 1,344만원, 은행이자 6% 잡았습니다. 현재 은행이자 900만원 제외하고 월 순수익 444만원 나오는 건물이고 수익률 1.9% 나오는 건물입니다. 어제 금리가 일단 동결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금리는 계속 내려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6% 정도 잡았습니다. 대출을 1금융권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는 대출 금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유리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는 매물입니다. 건물은 잘 보셨습니까? 아,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밖에서 말 몇 마디 하니까 목이 칼칼해집니다. 현재 이 건물이 있는 위치 그 주변을 둘러보면 죄다 아파트입니다. 주택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죄다 아파트에다가 학교까지 많아서 자녀 교육까지도 많이 신경을 쓰는 동네인데요. 자녀들 학교 마치고 학원 보내고 학원 차들도 많이 밖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밖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상가의 접근성도 더 좋아지는 그래서 상권이 더 잘 활성화되는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또 공실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현재 이 건물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에 대한 영향을 좀 미치는데 물론 뭐 올해까지 뭐 내년 올 하반기 내년 초쯤까지 보면 금리가 좀 떨어진다는 뭐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금리가 안정화되면은 이 건물의 수익은 더욱 좋아지니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죠. 우리 주변의 상권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어떤 발전성이 더욱 있는지 현장에 딱 나오시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곳이니까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이 영상 편집하고 웬만하면 좀 조용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지가 너무 심해요. 아니 마스크 좀 단디 끼고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